오늘은 배우 혜지 씨와 두 번째 콘텐츠 촬영을 하는 날이다. 다시 만나니 조금은 어색한 두 사람. 일단은 혜지가 내가 남자친구는 아니지만 밑밥을 살짝 깔아본다.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상황을 싫을 거야. 특히 이렇게 공간 자체가 너무 개방적이고 이쁘지 않은 잠시 후 3422번 버스가 도착한다. 이런 거 근데 잘하세요? 사람 쳐다보고 막 이러는 거? 사람을 쳐다볼까? 그냥 아, 안 보인다. 안 부끄럽다. 됐고, 자 여기서 또 인사도 딸게 뭐가 있을까? 유영 씨는 그런 거 없다. 아 예, 뒷차. 차가 안 지나가. 막혔어요. 여기 보고 있다가 약속 장소인데 내가 온 거야. 보고 있다가 혜지야 이러면은 싹 카메라 보고 웃어주면 돼. 본심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 실제 남자친구가 이런 식으로 찍어준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되게 좋죠. 나 어필한 거 아니야? 안 물어봤다. 어필한 거 아니고. 연인들의 대표 데이트 장소인 카페. 진짜 열리나 싶다. 어? 아 진짜 힘들어 이거. 앵글이 안 나와. 음료가 나오기 전부터 열리라는 유영 씨다. 뭐? 해명? 아니야. 어디 갔어? 갑자기 사라졌다. 종업원이 되어 나타난 유영 씨. 아메리카노 시켰죠?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새 난 고용주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킨 상남자가 되었다. 짐벌 같지 않아? 하나 둘 액션. 음료와 디저트가 나오자 본격적으로 인간 짐벌이 되어버린 유영 씨. 아무도 케이크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 이제야 편히 먹을 수 있게 되어 아닌가 보다. 유영 씨 보고 웃은 거 아니다. 진짜 아니다. 지렸다. 편하게 먹어. 진짜 편하게 먹어. 진짜 편하게 먹으면 된다라고 카메라가 들어오며 말했다. 한강에 오면은 인서트를 찍어야 돼요. 나 찍고 있을 테니까 혜지랑 놀고 있어. 이번엔 한강에 왔다. 다녀오십시오. 한강의 상징은 달이다. 어디선가 격하게 동의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저희 날로 먹는 거 아니죠? 아유 그럼요. 이거 보세요. 자세 보세요. 이것이 날로 먹지 않는 참된 유튜버의 자세다. 이제 혜지랑 한강 데이트를 하면 되는데 우리 어떻게 찍을까? 솔로의 자세다. 해지 둥절. 팔에 힘이 없어 보인다. 힘든 거 너무 많이 찍었어. 배우들은 카메라가 돌면 눈빛이 싹 바뀐다. 유영 씨도 카메라만 잡으면 사람이 바뀐다. 시원해. 아까 춥다. 네. 멋쟁이 아저씨와 핸드폰의 대성통곡에도 굴하지 않고 촬영을 이어가는 유형. 양손 무언. 야외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 데이트는 야외에서 하세요.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다. 웃으면서 막 카메라 봐주고 막 그런 연인 같은 느낌으로. 나 남자친구야. 왜 말을 더듬는 걸까. 데이트 도중 엑스트라 한 분이 지나간다. 입금해드리고 싶다. 감사한 휴먼이다. 마지막 신을 준비 중인 유영 씨. 완전 멋있어. 한강을 뒤집어 놓으셨다. 괜찮지 않았어? 완전 멋있어. 이런 멋진 장면을 위한 프로 감독의 계산된 연출이다. 멋지게 마지막 장면을 촬영해본다. 왜 왔지?